여기는 서울의 한적한 루프탑 카페입니다. 지금 팬분들을 오랜만에 만나서 또 사인을 가질 예정입니다. 너무 설레고 떨리고 재밌게 사인하고 오겠습니다. 저렇게 팬사인을... 안녕하세요. 아, 이런 식으로 소모임 느낌으로 몰랐는데? 카페에서 못하게 사인을 하자고 했는데 이런 느낌이 좀 나네요. 혼자 사는 것도 처음인 것 같은데 대만 팬사를 오랜만에 하니까 좀 긴장되지만 재밌게 한번 해봐요. 네. 사인회가 끝이 났습니다. 와. 그래서 오늘 좀 어선도선 팬사인회를 잘 마친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제 앞으로가 너무 기대가 되고 30대인데 너무 행복해요. 우리 엑소 멤버들과 계속해서 활동할 것도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들도 저랑 똑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음악 계속 들려드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음악을 통해서 많이 할게요. 오늘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엑소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나오신 사람 없죠? 여기 나오신다고? 다 모자이크 될 거야. 팬분들과 오랜만에 대면 팬사인회. 안녕. 이렇게요. 2년 만에 하는 엑소 리더의 대면 팬사인회 잘 마쳤습니다. 멤버들 중에 2년 만에 처음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나는 이렇게 너무 운이 좋은 사람인가. 너무 행복하네요.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가까운 데서 팬사인회를 할 줄 몰랐는데 모든 분들이 너무 가까워서 한편으로는 좀 진짜 카페 데이트하는 느낌이 나서 새롭고 좋았습니다. 그럼 저 이만 오늘 집으로 퇴근하겠습니다. 옆에 차 소리 들리시죠? 아, 오늘 너무 행복했고 오늘도 꿀잠 잘 수 있을 것 같네요. 안녕. (목소리) 네, 여러분. 소입니다. 오랜만에 또 부산에 가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좀 가벼운 마음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제 부모님 고향이 또 부산이셔서 부산에 차 타고 지도를 펴서 가다가 차가 막힌다 국도로 빠졌다가 이렇게 간 적도 있었는데 세상이 참 많이 좋아졌어요. 비행기보다는 사실 기차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밖에 풍경을 볼 수 있잖아요. 뭔가 저 자연을 보는 것도 좋아하고 드라이브 이런 것도 좋아해서 기차 타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유럽 한번 기차 타고 쫙 돌고 한 두 달 동안 여행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네. 수요일 지나가고 있습니다. 브이로그란 무엇인가? 편하게 자기 전에 보면서 자고 내일 아침에 봐야겠다. 이렇게 자는 느낌. 약간 그런 식의 브이로그들이 좀 많은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이로그는 아무튼 일상 자연스러운 느낌. 뭔가 꾸미지 않은 느낌. 물론 오늘 청청으로 한껏 멋을 부렸지만 하지만 난 꾸미지 않았지. 아무튼 이제 그 SRT를 타러 도착했습니다. 재밌게 갔다 올게요. Let's go! 수사된 기차를 타러 좀비가 있는 게 아닌지 조심히 안전하게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뷰가 좋더라고요. 처음에 오신 분들은 바로 돌아가시나요? 쉬다가 가시나요? 네, 잘 생각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춥죠? 약간 여기 계신 분들 같이 추울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날씨가 좀 쌀쌀해서 제 앨범 듣기 좋은 날씨라서 좀 좋아요. 마지막에 Made in You를 틀어주면서 같이 불러주고 사실 같이 불러준 거면서는 울진 않았을 텐데 멘트가 한 번도 자기 목소리를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하는 그런 톤으로 맨나 고마워 함께 해줬어 김연아 고마워 오래오래 사랑하자 이렇게 얘기해준 게 그게 어색하면서도 귀여우면서도 너무 감동이고 놀라서 어쨌든 이제 또 기차 타고 이제 또 가서 제주도 가야 돼서 아쉽지만 먼저 인사 드릴게요. 지금까지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팬사인회 끝나고 급하게 다시 또 SRT 타러 왔습니다. 아, 오늘 좀 말하다 보면 항상 얘기가 길어져가지고 저도 아쉬우니까 이렇게 말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서울 도착했고 제주도 팬분들 좀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저는 오늘 부산 팬사인회 촬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겁게 부산 팬사인회 잘 마치고 오늘 제주도 가니까 팬분들과 함께 여행 가는 기분으로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제주로 갈까요? Let's go. 안녕하세요. 파워 연예인 수호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개인분이 비즈니스를 탄다. 해외 나간 지 안 나간 지 2년이 돼서 빨리 해외 나와서 공연도 하고 해외 팬분들도 보고 싶습니다. I miss you, all of you, EXO. Please wait for us. Come wait for me. I'm gonna make many chances to meet all of EXO. 빨리 보고 싶다. Just wait for me. 가자. 링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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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대명 팬사 마지막 서울 부산을 거쳐 제주도까지 왔습니다. 대단하다, 대단해. 바다 아까 보여드렸죠? 너무 아름다운 앞에서 사인회를
합니다. 제가 열심히 또 활동해서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기회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팬사인회 잘 하고 올게요. 팬사인회까지 너무 잘 마쳤고 오늘도 이제 10년 만에 처음으로 용기내서 왔다고 팬사인회 왔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그래서 항상 팬사인회를 좀 길게 물론 저한테는 길지만 그분들한테는 뭐 길어봤자 5분 인생에서 이제 참 소중한 시간이니까 조금이라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더 드리고 싶어서 했는데 어쨌든 간에 좀 마지막에 멘트도 정리를 못했고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팬사인회 너무 행복했고 오늘 와주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엑소엘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뭐 활동은 끝났지만 여러 가지 컨텐츠 혹은 이제 공연으로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찾아뵐 테니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추억 계속 만들어요. 그레이스2를 벗고 이렇게 컬러풀하게 만들어주신 우리 엑소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저는